제16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전국 결선 FC 온라인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32강 F조 첫 번째 경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32강 H조의 첫 번째 경기 전남 김현호 선수와 강원 김하윤 선수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이미 전남의 1위로 올라온 또 최성현 선수가 16강 진출을 확정해 놓은 상태다 보니까 네. 이번에 결과를 통해서 전남의 두 선수가 모두 또 16강에 오를 수 있을지도 주목해봐야 될 결과일 것 같아요. 예, 16개 시도 대표에서 이제 두 선수씩 출전했기 때문에 사실 쿼터가 많다고 볼 수가 없는데 두 선수가 모두 16강에 올라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토너먼트 대회에서의 우승 가능성도 동달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뭐 전 종목을 통틀어서 또 진행되는 대통령상까지도 노릴 수 있게 되거든요. 예. 자, 전남의 김현우 선수, 강원의 김하윤 선수, 앞서 정지훈, 김영훈 선수가 경기를 준비했던 이 무대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 김현우 선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전남 드래곤즈처럼 노란색 유니폼을 또 입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자, 전남 하면은 왠지 떠오르는 색깔 K리그 팬들에게는 예, 노란색일 것 같은데 그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고요. 흥미로운 게 예. 김현우 선수가 구성한 선수들이 상당수 노란색 유니폼에 이 비아레알로 뛰었던 선수들 맞네요. 아, 상당수가 거의 비아레알로 뛰어 예. 있다. 뭐 알렉스 바이나 선수도 있고요. 예. 페페레이나 마리오 가스파르 선수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 바에나라든지 또 지금 뭐 아틀레티코로 이적했지만 셀룰로트도 비아레알에 예. 활약했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전남 예선에서는 2위로 전남 대표 2위로 본선에 오르게 된 김현우 선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강원특별자치도 1위로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김하윤 선수입니다. 네, 김하윤 선수의 닉네임은 어떻게 좀 발음하기가 어려운 예, 알파벳으로 예. 조합되어 있는데요. 예. 자, 사디오 마네, 디오 조타, 모하메드 살라, 소보슬라이, 스티븐 제라드, 리버풀 선수들. 리버풀인데요? 그러네요. 예. 아이콘 사비 알론소도 가지고 있고요. 달글리시, 예. 리버풀 레전드까지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예. 아주 뭐 코비 아닐까. 예. 엔도 와타르도 있네요. 코비 아니면 이상한 랭킹인데요, 예. 이 정도면. 자, 김현우 선수, 김하윤 선수의 경기 3판 2선승제로 경기가 펼쳐지는데 경기 앞서서 양 팀의 스쿼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우 선수입니다. 디오고 조타, 사디오 마네, 모하메드 살라, 스티븐 제라드, 소보슬라이, 사비 알론소, 로버트슨, 반다이크, 코나테, 알렉산더 아놀드, 알리송 골키퍼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냥 리버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김하윤 선수, 세룰로트, 디아, 모이고메스, 쿠보다케오사, 소리아노, 마에나, 모레노, 알폰소, 오리에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두 선수의 경기가 빠르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32강 H조 첫 번째 경기 전남 김현우 선수와 강원 김하윤 선수의 경기입니다. 경기 준비됐습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세르조 오리에 오른쪽 측면에 마리오 가스파르에게 바에나 거쳐서 로베르토 소리아, 먼저 김현우 선수가 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공을 몰고 올라가고 사이드 전환해주고요. 다시 한번 중간 거쳐가요. 바에나 하프 스페이스에서 다시 한번 패스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 무리하게 끊기지 않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일단은 소유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유를 하는 것으로 주도권 내지 수비를 좀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7분 동안 경기 시작해서 킥오프 이후 계속해서 공을 점유하고 있는 김현우 선수인데 이번에는 뺏겼습니다. 김하윤의 역습 기회. 힐투볼롤 사베 알론소. 오른쪽으로 패스가 연결이 됐고요. 디오고 조타 드리블. 아, 지금 라인 컨트롤 굉장히 좋았었어요. 옵사이드를 1차적으로 속도감을 무너뜨려주고 그 다음에 커버 플레이 들어가줬거든요. 자, 세르로트 쪽인데요. 코나테가 끊어냈고요. 모하메드 살라. 조타가 짧게 스티븐 제라드에게. 스티븐 제라드. 아, 김현우 선수의 수비 조직과 인내심. 서두르지 않는 플레이가 저희 이전에 봤던 경기보다 좀 경기 템포는 떨어질지 몰라도 경기 집중력 높다. 자, 이번엔 1대1 찬스인데요. 와, 디어저트니 기가 막힌 선취골이 들어갑니다. 선수들의 특성, 그 팀의 특성 아주 잘 활용하고 있고 무엇보다 선수의 개인적인 면모보다는 본인이 확실히 이 팀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 팀 전체를 본인이 이제 유기적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김현우 선수의 디아가 디어저트니를 꽂아넣으면서 스코어 1대0으로 먼저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전남 김현우 선수가 기분 좋게 앞서 나가게 되네요. 네, 뭐 리버풀 대 비아레알의 경기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비아레알이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쿠보 선수 같은 경우에 비아레알에서 실제로는 이제 반년만 있다가 기회가 없어가지고
다시 임대를 갔던 때가 있었는데요. 예. 소시에다드에서 활약이 제일 기대 기억에 남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리버풀과 최근에 뭐 연결됐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네네. 엔도 선수의 개인적인 소망이었다고. 예. 자, 오른쪽 측면에서 마리오 가스파르입니다. 뒤쪽으로 빼줬고요. 아에나 오른쪽으로 짧게 내줬고 마리오 가스파르 세를로트 접고 뒤로 소리아노 모이고메스 서두르지 않는 이 모습 이미 선제골도 넣었고 초반부터도 사실은 그런 불필요한 턴오버를 방지하는 형태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소리아노가 뒤쪽으로 빼줬고요. 아크 정면 아 브리치 잘 부딪혔어요. 자 공 가져왔습니다. 김현우 바에나 디아 자 소리아노 실제로 지금 이 김현우 선수가 이 팀의 특성을 잘 살려주면서 선수들이 1선, 2선 사이에서 교차되면서 네. 역할을 번갈아 해주고 3선에 있는 선수가 1선으로 가고 1선에 있는 선수가 2선으로 가고 이 교차 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요. 자,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는데요. 바에나 모이고메스 제테스 넘겨줍니다만 코나테에게 끊겼습니다. 그 전에 오프사이드네요. 스페인 계열의 팀들을 운영할 때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서두르지 않고 무엇보다 패스 정확성을 극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게 네. 그 모험적인 패스는 정말 확실할 때 시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스페인스러운 경기 김현호 선수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왼쪽 측면에서 사디오 마나인데요. 박산 쪽 들어와서 여전히 마네예요. 스티븐 제라드가 뒤쪽으로 빼줬고 알론소 사비 알론소 아, 잘 돌려줬어요. 웃게 떴습니다. 세룰로트 디아 거쳐서 바에나 오른쪽 쿠보 쪽에 한번 속도를 위로 받습니다만 앤디 로버티슨이 먼저 나가갔고요. 쿠보가 좀 느리네요. 예. 자 뒤쪽으로 빠르게 던져줬습니다. 터치라인 근처 알렉스 바에나 디아 소리아노가 빠져나갔고요. 아, 낮게 세룰로트 오른쪽 비었어요. 오른쪽 쿠보 소리아노 하지만 머리에 닿지 않았습니다. 아 기회예요. 여기서 이제 속도를 내야 됩니다. 소보슬라이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속도를 냅니다. 아, 속도를 내요. 있어요. 우리의 수비 자 박스 안쪽 들어와서 드리블 아, 걸렸습니다. 지금 이 속도를 낼 때도 중앙 반대편에 그 슈팅 코스만 막아놓고 있으니까 네. 결국에는 거기서 슈팅 코스를 찾으려고 뜸들일 때 커버가 들어오는 거죠. 자 추가 시간 거의 다 지나갔는데요. 김현호의 마지막 공격 기회 앤디 로버트슨이 적절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자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 0이었습니다. 1대 0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전반전에 거의 김현호 선수가 홀로 경기를 뭐 운영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일방적인 내용이었어요. 네네. 뭐 슈팅 숫자 이상의 차이를 좀 보여줬다. 스코어 이상의 차이를 보여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거의 뭐 김현호 선수는 공을 잡은 기억이 없을 정도. 네. 뭐 그 공을 잡았을 때도 사실상 상대의 허를 찌르는 단 하나의 선택도 보여주지 못한 점에 있어서 후반전에는 네. 좀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스코어 1대 0으로 김현호 선수가 먼저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통제력이 대단해요. 이 김현호 선수가 팀 전체적으로 운영상으로 예. 무리수를 결코 두지 않는다. 이게 정중요해요. 예, 실수가 예, 예. 없는 플레이를 한다. 네, 안정감 있는 플레이. 과연 이 1대 0의 스코어도 안정감으로 지켜낼 수 있을지 두 선수의 경기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왼쪽으로 길게 사디오 마네 자 뒤쪽으로 흘러나왔고요. 알론소의 전매 특허 같은 롱패스가 나옵니다. 그러나 전진이 되지 않는 게 지금 김현우 선수가 라인 자체를 굉장히 내려놓고 있어요. 자 지금도 수비 라인이 벌써 박스 안쪽에 들어와 있고요. 알론소 알론소가 매줬고 소보슬라이 한번 접고 박스 안쪽 뒤쪽 아유, 디오고 조탄데요. 슈팅까지 가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뒤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굴절. 아, 중앙 지역에 정말 많은 선수를 배치해 놓고 또 심지어 달려들질 않거든요. 그 슈팅을 때려봤자 어차피 맞고 튕겨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튕겨 나왔을 때 바로 뒷공간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뭔가 결정하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자, 유도한 거예요. 네, 김현우 선수의 이 원하는 대로 수비가 됐고요. 소리아노 중앙에서 퍼스터치 하지만 반다이크였습니다. 팀은 제라드 제라드 아. 오리에가 중앙에 서 있습니다. 아, 말씀드린 대로 이 센터백뿐 아니라 풀백도 굉장히 보수적인데 보수적인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오리에는 지금 센터백에 가깝게 뛰고 있어요. 풀터백이에요. 예, 지금 워커처럼 쓰고 있는 거죠. 예. 소보슬라이 오른쪽 측면 길게 사비 알론소
모하메드 살라. 아, 소리아노가 끊어냈고요. 이 맥을 끊어냈는데 뭐 제가 FC 온라인 경기를 본 것 중에 가장 좀 숨막히는 플레이를 지금 김현우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네네. 자, 김현우 선수가 또 한 번 상대의 맥을 끊었고요. 자, 이번에는 사비 알론소가 복귀하면서 공을 가져왔습니다. 스티븐 제라드 반칙 선언됐습니다. 전술적인 좀 파울로도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김현우 선수가 운영하는 선수들은 몸싸움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밀릴 것 같을 때 살짝 경고 안 나올 정도의 파울로 끊어놓고 가는 거, 그리고 나서 숫자를 정비하는 거, 아, 굉장히 실리적인 축구거든요. 자, 이번엔 실리적인 축구를 뚫어낼 수 있나요? 마지막에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전에 오프사이드였네요. 네, 오프사이드였어요. 오프사이드 트랩도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걸어놓고 예. 그 다음에 뒤로 돌아 들어올 때 세 번째 선수가 들어와서 커버하는 것을 지금 거의 전술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저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고요. 그러니까 김현우 선수 같은 경우도 뭐 이번 때문에 잘하는 선수들 대부분이 예. 선수 개인 컨트롤 아니라 팀 컨트롤이 좋은 선수들, 그러니까 포메이션 조정을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김현우 선수도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김현우 선수 현재까지 스코어는 1-0입니다. 아직은 한 골차. 근데 이런 선수들은 거의 이제 프로 레벨로 진입할 수 있을 정도의 좀 잠재력이 있는 선수라고 좀 생각이 돼요. 좋은 예, 능력이군요. 이쪽에서 세르로트 아이나 측면에서 쿠보 박스 바깥쪽인데요. 왼발을 짧게 내줬고 가스파르 안 뺏깁니다. 네, 불필요하게 전진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 지금 돌아서서 돌리다가 상대의 실수가 나올 때 그 틈을 노리는 지금 패턴으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박스 안쪽 세르로트 돌아서면서 짧게 내줬고요. 자, 팝포스트 D. DI 슈팅이 벗어납니다. 슈팅으로 마무리하고 온 것까지도 좋았어요. 지금도 사실 정말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거든요. 맞아요. 예. 좋은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코너킥 굴절이 있었습니다. 알렉스 바이나 뒤로 멀리 갑니다. 열렸어요. 보이고메스의 슈팅. 자, 이러면은 김하윤 선수의 역습 기회인데요. 지금 슈팅에 좀 미스가 나왔거든요. 디오고 조타 헬투볼로 이후에 드리블 돌파. 반대 공간 있어요. 반대 공간. 하지만 아. 마리오 가스파르가 끊어냅니다. 풀백을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빠른 선수를 커버하는 이 전략도 수비적으로 거의 뭐 교과서적인 플레이죠. 자, 다시 한번 김하윤에게 공을 넘겨줬고요. 자, 김하윤 선수는 이제는 동점골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8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디오고 조타. 조타의 드리블. 결국 뺏겼네요. 선수들이 패스할 곳을 없도록 만들어놓고 우왕좌왕하도록 한 다음에 맥을 끊는 이 차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삼각형 그리면서 뒷공간 빠져나가는데요. 오프사이드입니다. 자, 이러면은 김하윤 선수에게 마지막 공격 기회가 연결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거의 다 소진을 했어요. 이제는 뭐 추가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 결국 많은 골이 나오지 않지만 한 골 차라서 신승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이에요. 거의 완승인데 한 골 차다. 자, 추가 시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김하윤 선수는 이 한 골이면 연장으로 이 경기를 끌고 갈 수가 있는데요. 소보슬라이가 열렸어요. 슈팅까지 이어가지 못했어요. 마지막 공격 기회 슈팅으로 이어가지 못하면서 김현우 선수가 김하윤 선수에게 스코어 1-0 승리를 가져갑니다. 지금 정말 강력한 멘탈. 김현우 선수도 마지막 순간에 사실 본인의 좀 한 번 나왔던 조금 집중력 미스를 예. 끝내 그 문전 위험 지역에서 다시 회복했던 모습들은 거의 감정이 없는 거 아닌가. 냉혈한이다. 예. 저 침착함이 돋보였던 김현우 선수였습니다. 32강 H조 첫 번째 경기. 전남대표 김현우 선수와 강원대표 김하윤 선수의 경기 스코어는 1-0. 한 골차였습니다만 그 한 골차 이상의 기차가 좀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네, 정말 그 질식 리드를 통했어요. 자, 이렇게 H조 첫 번째 경기 두 선수의 대결이 종료가 됐고요. 김현우 선수와 김하윤 선수의 두 번째 세트. 저는 잠시 쉬었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